여행을 계획하는 것. 1번, 다음은 무엇일까요? 의미를 설명하고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2박 3일. 민박.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현지 주민이 하는 좀 저렴한 싼 숙소예요. 게스트하우스. 성수기. 성수기 반대말인 비수기예요. 관광 안내소. 안내서. 안내서는 가이드북입니다. 자유여행. 배낭여행. 패키지 여행. 유적지, 관광지, 휴양지.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2박 3일 성수기. 여행의 시기,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민박,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여행 가서 묵는 숙소예요. 관광 안내소, 안내서. 여행할 때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자유여행, 배낭여행. 패키지 여행, 여행의 종류예요. 유적지, 관광지, 휴양지, 여행 장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박 3일. 민박. 게스트하우스. 성수기. 관광 안내소. 안내서. 자유여행. 배낭 여행, 패키지 여행, 유적지, 관광지, 휴양지. 1번, 사람들이 여행을 할때 많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관광지를 둘러보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관람하다. 관람하다는 돈을 내고 봐요. 예를 들어, 콘서트를 관람하다. 영화를 관람하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모두 돈을 내고 보는 것들이죠. 사진을 찍다. 온천에 가다. 사원에 가다. 유적지를 방문하다. 전통 공연을 보다. 유명한 음식을 먹다. 특산품을 사다. 시장을 구경하다. 야경을 보다.
유람선을 타다. 같이 읽어요. 관광지를 둘러보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사진을 찍다. 온천에 가다. 사원에 가다. 유적지를 방문하다. 전통 공연을 보다. 유명한 음식을 먹다. 특산품을 사다. 시장을 구경하다. 야경을 보다. 유람선을 타다. 어휘와 표현, 여행지에 대한 감상. 이국적이다. 인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신기하다. 기억에 남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다. 그저 그렇다. 실망스럽다. 같이 읽어요. 이국적이다. 인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신기하다. 기억에 남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다. 그저 그렇다. 실망스럽다. 문법, 동사, 형용사, 더라. 더라는 과거를 회상할 때 사용해요. 과거 회상이 뭐예요?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더라는 반말이에요. 더라는 모두 아서, 어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플레이타임 표현은 더라 고요가 됩니다.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주어가 나일 경우 이 문법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민호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괜찮아요. 주어가 민호예요. 그런데 주어가 내가, 나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안 돼요.
틀려요. 그렇지만 감정 표현일 경우는 주어가 나여도 괜찮아요. 혼자 여행을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 혼자 여행을 가니까 재미있더라. 혼자 여행을 가니까 외롭더라. 기분이 좋더라, 재미있더라, 외롭더라는 감정 표현이에요. 이때는 감정 표현일 경우는 주어가 나여도 괜찮아요. 1번, 영국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 정말 좋더라. 텔레비전에서 보던 빅벤을 실제로 보니 가슴이 설레더라. 가슴이 설레다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는 나지만 가슴이 설레다. 감정 표현이어서 설레더라. 괜찮아요. 설렜어. 2번. 홍콩의 야경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인상적이다. 인상적이더라. 주어는 홍콩의 야경이에요. 인상적이었어. 3번. 강 위에 떠 있는 집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 신기하다. 신기하더라. 역시 신기하다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더라. 괜찮습니다. 신기했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더라는 주어가 나일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안 돼요. 그렇지만 감정 표현일 경우는 주어가 나여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좋더라, 재미있더라, 외롭더라. 내가 기분이 좋더라, 내가 재미있더라, 내가 외롭더라. 괜찮습니다. 1번. 하와이에 갔다 왔지? 해변이 그렇게 아름다워?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더라. 1번. 하와이에 갔다 왔지? 해변이 그렇게 아름다워?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더라. Subject. The subject is Hawaii 해변. Hawaii 해변이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더라. 동사, 형용사, 더라. 연습이에요. 2번, 3번, 4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번, 중국 여행 잘 다녀왔어? 음식이 어땠어?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 3번. 제주도 여행은 어땠어? 풍경도 멋지고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4번. 지난주에 가족 여행 잘 다녀왔어? 어땠어? 나는 그저 그랬는데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대화 1. 세개 보지 말고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1과
여행 경험. 대화 1.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뱃사공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네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1번. 남자는 이탈리아의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2번. 남자는 곤돌라를 타고 뭘 했어요? 다시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1과 여행 경험. 대화 1.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뱃사공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네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1번. 남자는 이탈리아의 어디가 좋았어요?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요. 성당에 올라가서 본 풍경이 환상적이었어요. 2번. 남자는 곤돌라를 타고 뭘 했어요? 곤돌라 뱃사공과 노래를 불렀어요. 책을 보세요.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정말 좋더라. 괜찮아요?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나라더라. 괜찮아요?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제일, 가장. 같은 말이에요. The most.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인상적이었어. 인상적이더라. 괜찮아요?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뱃사공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정열적이다.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베사곤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